자, 신사임당님 네. 팬 시절이 있었어요? 아, 있긴 있었죠. 네. 어, 근데 그 사람들 팬인가 뭔데 아는 것 같은데? 아, 네. 팬 시절을 어떻게 탈출했냐요? 아, 저요? 네, 팬 시절 탈출기. 왜냐면은 그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맨날 인터뷰만 하다 인터뷰 당하니까 좀 어색하죠? 네. 어? 저 그냥 그럼 좀 너무 열심히 해서 이딴 거 진부한 거 말고 그래도 네. 이렇게 이렇게 페인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 아, 좀 사연 좀 해갖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한 거. 아, 역시 남자 장가 잘 가야 된다. 네, 여자친구가 생긴 거. 어, 그때부터 좀 아, 원래 그 전까지 혼자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뭐 대충 살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 그분이 있어요. 지금 결혼하신 분.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분일까 봐 걱정돼 갖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쵸. 그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바뀐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페인이면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그냥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게임만.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랑 똑같은 게임 페인이었네?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사실 게임 중독이 많고 네. 그 미국에서는 진짜 게임을 좀 거의 중독으로 생각해갖고 그 질병 치료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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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단칼에 끊어내고 이렇게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됐어요? 어, 뭐 단칼에 끊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서서히 끊어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다음에 그 돌아보면은 그 트랜지션 타임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끊어져 있었어요. 취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취업? 네. 그때 어디 취업했어요? 그때 그 한국 경제. 네. 결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거를 끊게 됐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결혼도 할 생각도 없었고 여자친구도 없었으면은 없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무슨 게임 했는데요? 저 워크래프트. 아, 고 작가님이랑 똑같네. 아, 그래요? 고 작가님 세계 2등. 아, 그래서 퇴학 두 번 당했잖아. 고 작가님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고졸이지만 괴절은 했어요. 아, 네. 고 작가님도... 아, 그거요. 퇴학 두 번 당했어요. 학교에서. 대학교 성경 갔는데 퇴학 당했잖아. 고졸이에요. 아, 왜 퇴학 당했어? 학교 안 나가서? 게임 그 세계 2등 하는 게 쉽겠어요? 아, 그쵸. 그냥 그 유명한 얘기 몰라요? 아. 그 엄마 친구들이 와서 네. 아유, 아들이 대단해. 아들이 네. 대단해. 그거 뭐냐. 그거 고졸인데 네. 그렇게 성공한 거 보면 대단해. 아니야, 우리 아들 성경 간대 나왔어. 그랬는데 네. 사람들 아니라고 아들 고졸이라고 그래갖고 엄마가 영성이 형한테 네. 20몇 년 만에 처음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아, 10몇 년 만에 영성아 너 대학교 안 나왔니? 엄마 몰랐어 나 대학교 안 나왔어. 아, 그 정도로 개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셨죠? 네, 저 했죠. 아, 그러니까 고 작가님 후회한다니까요. 대학교 졸업 안 한 거. 저 졸업은 했어요. 어, 훌륭하시네. 제가 거의 졸업 못할 뻔했었는데 3학년 때 학점이 1점대였으니까. 아, 그럼 학고 아니야? 1점대면은? 학고 많이 맞았죠. 네. 여러분 역시 이렇게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극복해내요. 아, 저 그 4학년 때 좀 많이 올린 거예요? 저 5학년까지 다녔어요. 이런 리마커블이 여러분 페인을 벗어나려면 결론은 뭐다? 5학년까지 다녀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거 사람들이 듣고 말도 안 되잖아. 네. 1학점 맞다가 나도 1학점인데 저 새끼들 도대체 어떻게 극복한 거지 이런 말 나오는데. 아, 그죠. 5학년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5학년에다가 계절학기까지 따지면 6학년까지 다닌 거예요. 6학년 네. 석사 이거 원래 신석사. 아니 와, 졸업하려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많이 복구를 했죠. 아,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팍스넷이라고 주식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거기에 이제 아침에 개장할 때 그 증권시장 개장할 때 7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호가 들어가는 게. 그럼 더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 7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 그 지금은 4시 장마감인데 그때 3시 장마감이었거든요. 3시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학교를 갔죠. 아, 학교를 다니...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그거를 잘 들어. 우리 졸끄러기분들 잘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4학년까지는 도와줬는데 집에서 모르니까. 5학년인 줄은. 6학년인 줄은 모르죠. 6학년은 모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아는데 대학교 6학년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좀 이렇게 군대 갔다 오고 좀 쉬엄쉬엄. 요즘에 뭐 졸업도 미루고 하는 케이스 많으니까 그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복구를 하고 있었죠. 아, 네. 아 나는 이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되게 이거 진짜 도움되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패한 분이 많고 과거를 만회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단번에 그걸 만회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 안 됐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 계절학기 포함해서 6학년까지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페인에서 탈출하고 싶고 슬럼프에서 탈출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뭔가 묵 단칼에 자르듯이 그렇게 잘리는 게 없다. 그죠? 없어요 여러분. 나도 힘든 게 많았고 고 작가님도 힘든 게 많았고 다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아, 조개가 반항했어. 그렇죠? 조개도 지금 터졌어. 반항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것만 듣고 싶어 하니까 네. 그 과정은 알기도 싫고 나도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전문용어로 쫙뱅이라 그래. 이게 불어거든요. 쫙뱅이 까야 된다 그러거든요 진짜. 근데 쫙뱅이 까야 되는데 그러니까 뱅쇼 그러니까 쫙뱅이 까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아니 욕을 하지 마세요. 쫙쫙 땡크 쫙. 그러니까 가평 자달 때 쫙. 그러니까 아, 그게 마귀가 씌어서 쫙뱅이 까야 되는데 난 가평 내가 그거 내가 오해 시우시라고 안 했잖아. 쫙뱅이라 그랬잖아. 그치? 쫙뱅이 까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야. 나 어차피 희대의 씹새끼로 그냥 뉴스 나온 사람이라서 상관없어. 희대 씹새끼인데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에? 아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네. 매운맛 신영준을 경험한 사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프라인에서 그때 신사님 네. 그랬잖아. 왜 이렇게 방송에서 안 하냐고. 네. 매운맛 신영준을 경험한 사람은 네. 첫사랑이에요. 아. 잊지 못합니다. 아, 그 짜릿함에서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뭔가 시련에서 이겨내고 싶으면은 저 뺑이 까야 된다 진짜. 그 다음에 진짜 뒤지게 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딱히 정답이 없어요. 네. 아무튼 또 질문 한번 올려보고 있어요. 우리 조개 좀 먹을 테니까.